저는 사실 뭐 선수들한테 진정성 있게 대하려고 하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코치나 베트남 코치나 우리 스태프들한테 뭐 진정성 있게 대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. 통일교수라는 데서 뭐 주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걔들한테 가장 쉽게 제가 제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뭐 스킨십인데 뭐 그게 뭐 손으로 악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제가 적던 부분을 좀 선택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뭐 제가 특별한 어떤 리더십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것보다는 제가 제 자신부터 좀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뭐 진심으로 대하려는 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. 근데 뭐 특별하게 제가 어떤 선수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소소하게 그 친구들하고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